너 내 출연 맞아? 몸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 이거는 좋아요. 의심까진 좋아요. 근데 너 아니잖아. 거짓말 하지 마. 양심 팔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졸지에 저는 거짓말쟁이에 저 보고 소시오패스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어디 뭐 서울대나 좋은 학교 입학을 했어요. 수능을 치고 시험을 치러서 정당한 방법은. 근데 남들이 야, 어떻게 저 학교로 가냐? 너는 부정 입학한 거야. 누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입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해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야 이제 막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라이프타임 내추럴 아니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냐면 저한테 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인신공격하고 부모 욕까지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좀 가치관이 바뀐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사람 보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또 이해가 안갈수 있잖아요. 자기 핸드 안될 수도 있고 주위에 저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상식선에서 원래 인간은 자기가 본때까지밖에 못 믿잖아요. 지구가 둥글다 그래도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실제로 입증하기 전까지. 그래서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근데 뭐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정해두고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저를 막뭐 사이코패스라 소시오패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심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가끔 이건 자만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그걸 보면 저도 몸이 이렇게 할때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잘 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이쪽 길로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보디빌딩에서 고립 운동이라 정의할 때, 뭐 가슴은 가슴으로, 윗가슴 위주 타겟 운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동원되는 비율의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 몸 유기체라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한 부위만 쓰려고 하면 분명히 아마 보상으로 데미지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협응을 중요시하는 프리웨이트의 경우, 우리 벤치프레스 같은 걸 전거근도 굉장히 잘 써야 되잖아요. 등도 아치를 잘 살려놔서 견관절 안정 시켜놓고 저 같은 경우는 레그 드라이브도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다리까지 이용해서. 그래서 벤치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 7대 운동 아시죠? 3대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할 때는 뭐 보디빌더라고 생각을 안 해요.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쉽게 리프팅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까지 안 다치고 잘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립 같은 경우 머신에서 충분히 해도 충분해요. 그 머신에서 해도 궤적이 정해진 머신에서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 켜져 있으면 아무래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인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도 매일 볼 겸 해서 하고 SNS도 업로드 하기 때문에 좀 셀프 피드백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예전에 얼마 들었고 이런 걸 감으로라도 알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그날 기록이 중요한데 프리웨이트는 머신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긴 해요. 근데 프리웨이트는 몇 킬로 몇 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수능 끝나고 이제 헬스장을 처음 갔어요. 딱 갔는데 기구 같은 거 쓸 줄 모르죠. 왜냐면 풀업이랑 푸시업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레풀다운이랑 뭐 사이드레 텔레이지 이것만 진짜 한 2시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기억이 한 4시간 반 있던 적도 있어요. 헬스장에서 그 펌핑감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보고 재밌고 해서 그래서 헬스장에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 계속 저는 웨이트 시작하고 나서 운동을 쉰 날이 독감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하고 이 봉화지겸이라고 목이 물린 거 긁었다가 이 감염돼가지고 운동하면 이게 퍼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운동하지 말라 해서 그거 세 번 말고 한 번도 쉰 적 없죠.
거야. 펌핑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시작하기 전에 보디빌딩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냐면 둔하다, 풍성근육, 몸만 크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제가 지금까지 했던 운동이 거의 정반대 개념이에요. 저는 이제 뭐 탄력 있고 날렵하고 점프하고 뛰고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뭐 때리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보디빌딩은 말 그대로 뭐 고립 운동하고 막 이제 고통 견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했을 때는 방향성을 좀 못 잡긴 했어요. 내가 맨날 했는 건 푸쉬 막 몇 개씩 꿇고 막 뭐 또 뛰고 점프하고 잡고 이런 거 했는데 펌핑감만 느끼다가 약간 좀 이제 질리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피지크를 주로 대회를 뛰었거든요. 주 종목으로. 그러다가 저번에 언급했긴 했지만 뭐 이거 칭찬이니까 이경산 선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제가 피지크 대회 때 두 번 만나고 두 번 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2위 한번 하고 3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파워빌딩 하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걸 인스타를 봤어요. 거기서 약간 좀 영감을 얻은 거죠. 아 파워리프팅이랑 같이 좀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3대 운동을 조금 초점 맞춰서 수행능력 향상 초점 맞췄어요. 그래도 그때는 사실상 뭐 하체 운동도 시작한 지 거의 얼마 안 됐었고 제가 하체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쿼트를 한 게 그래서 얼마 안 됐었는데 점점 종목이 이제 피지크에서 클래식 피지크, 보디빌딩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3대 운동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체 운동도 주로 이제 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3대 중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제가 눈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확한 기존 선이 없었어요. 그냥 펌핑 잘 됐는데 뭐 몇 개월 전부터 몸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거죠. 근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무대 사진을 보더라도 조명 따라서 너무 격차가 크고 그날 펌핑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같은 체중에 대비해서 힘이 세지잖아요. 몸은 무조건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막 살을 찌워가지고 세진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88kg인데 88kg에 제가 얼마나 들었을 때 지금보다 50kg 더 들면 무조건 몸은 좋아져 있어요. 다이어트 안 해봐도 실제로 같은 88 수치상으로도 지방량이 달라요. 눈으로 봤을 때 더 드라이하고 제가 이걸 계속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방법은 이거다 하면서 포커스 맞춰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론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멋있을 때는 고립도 하고 하는데 일단 재밌게 하는 게 우선이고 저는 이 방향, 저한테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회 뛰었는데 첫 대회 때가 제가 대구 경산에 살거든요. 대구에 살고 학교를 영남대학교라고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곳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한국엔 이제 어디 어디 시장배라고 해서 리저널 대회처럼 지역별로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 산하에서 개최하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대회를 경산 시장배라는 대회 나갔어요. 네, 경산 시장배라는 대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학부 이제 대학생들끼리 경합을 벌이는 대학부 보디빌딩을 나갔는데 대학부 밑에 보디빌딩 피지크 카테고리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피지컬로 원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학부 피지크를 뛰었어요. 근데 그랑프리전은 대학부 피지크 쇼톨 1등끼리 모이고 대학부 보디빌딩 또 체급별로 모여서 보디빌딩 피지크가 같이 그랑프리전을 해요. 대학부라서. 근데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랑프리를 했어요. 첫 대회 때. 근데 그때 나이가 제가 20살이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했어요. 첫 대회 때. 제가 원래 대사도 높고 다이어트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첫 대회다 보니까 또 겁도 나고 해서 엄청 다이어트를 많이 했거든요. 딱 나갔는데 이제 우리 컨디션이 좋고 데피니션이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그랑프리를 준 거죠. 몸이 좋다고. 그래서 사실 바지를 안 까고도 그랑프리를 했어요. 상체만 보여주고도. 그때 포징 잡을 줄을 몰라가지고 트라이셉스 잡을 줄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 저랑 같이 출전했던 다른 대학부 피지크 선수 코치가 뒤에서 저한테 제 다이어트 약물을 썼다. 저거는 저 나이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근육의 질감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그럴 때부터 계속 듣고 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성장 폭이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좀 빠른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좋기도 했고 다른 운동도 많이 해보면서 경험도 많고 하니까 신경계도 발달해 있고 해서 운동 수행량이 좋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같은 구력으로 운동을 해도 그래서 몸이 빨리빨리 크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웨이트 시작 전부터 몸이 좋았고 그래서 보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뭐 쟤 좀 약간 좀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티 안 나게 쓰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자주 듣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저를 이제 저격하듯이 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체감을 못했죠.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좀 체감했는데 사실상 뭐 제가 아니면 되니까.
저는 그냥 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나 의심하고 헤이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분들도 다 관심이 그 또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저 닉네임 터질러로 활동하고 이름도 곽지훈인 거 이제 뭐 그런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좋아해 주시던 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떠한 증거가 나오길 바라거나. 뭐 제 의심을 계속 이제 가져가실겠죠 당연히. 근데 제 이름 어차피 아시니까 앞으로 제가 뭐 도핑에 적발된다거나 그런 이제 뭐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 보이는 일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평생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왜냐면 안 했고 안 할 거니까 증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번 지켜보세요 제 이름. 유튜브 어떻게 노출하고 저는 인스타그램 계속 할 거고 활동을 꾸준히 할 거거든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든 의심하시는 분들이든 더욱이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든 제 이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보세요. 저는 뭐 루머 말고는 절대 저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